지금부터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집회에서 찾은 문화용성과 창조경제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문화예술 분야 창작물이 급증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보도와 이어진 촛불 집회들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찾아보려 합니다. 그럼 문화용성 사례부터 보죠. 첫 번째는 문학입니다. 연세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주전이라는 소설이 올라옵니다. 고전문학 한 편을 읽는 것 같죠? 이에 질세라 고려대 대숲에는 박공주 헌정시라는 한시가 올라옵니다. 필력의 출중함 물론이고 고전문체와 현대적 감성을 결합시킨 창조적 혁신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글귀들이 거리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문학성 높은 작품들이 무단으로 철거되는 일이 많다고 하니 문화용성 및 고전을 위해서라도 대자보 규제 완화가 시급합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니까요. 다음은 미술 분야입니다. 평면적인 구성을 넘어 관객에게 충격을 주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터랙티브형 대자보가 탄생했습니다. 인터랙티브 포스트 모던 집회 현장에는 작은 그림부터 거대 조형물까지 다양하게 등장해서 창의 인재가 전국에 퍼져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공연도 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시국 선언을 하고 어떤 대학생들은 시국 선언을 하면서 뮤지컬을 개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음악계도 뜨겁습니다. 힘내라 바타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단다. 뮤지션들은 시국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노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창작열을 불태웁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기존의 노래를 새롭게 탄생시킨 하야송, 하야가 등이 울려 퍼집니다. 한류의 국정화 정부가 해냈습니다. 창조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정부가 저와 함께 최순실 씨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국을 풍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를 돕는 영상들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순실을 주인공으로 한 모바일 게임도 출시가 됐고요. 2주 만에 다운로드 수 10만을 달성했죠. 이런 문화 콘텐츠는 광고 수익은 물론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정부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시국선언이나 자괴감 등 이런 단어를 가르쳐주신 박근혜 정부께 참 감사하고 국민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고 정치 참여도 유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집회 참가자 100만 명이라는 국민 대통합을 이뤄낸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는 남은 의혹들을 계속 밝혀서 국민들의 창의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답이 아니죠. 암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발표를 마치면서 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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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국민